너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미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 요즘 우리 안산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이 정말 슬픔에 잠겼습니다.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그 세월호라는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다가 배가 뒤집혔죠. 지금도 아직 실종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상록교회 청소년부 학생도 하나 그 배를 탔는데요. 구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고려대 병원에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우리 학생들 그 지금 뱃속에 그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정말 가슴이 아프고 분통이 터지는 게 그 빨리 배가 기울어지면은 빨리 밖에 나와가지고 그 구명 그 보트 그게 있었으니까 가서 던지면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타고 탈출을 했으면 다 살 수 있었는데 그 배 안에 그대로 있어라. 움직이지 말고 있어라. 이래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다 갇혔잖아요. 이게 꼭 지금 뭐냐면요. 이단이 하는 짓입니다. 거기 나오면 죽는다. 그 안에 있어라. 그 배가요, 구원파 배예요. 그 청해진이라는 회사가 구원파에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세월호를 일본에 사가지고 폐기하려고 하던 배를 사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거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 회사 회장이 유병헌 씨고 그리고 그 사장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선장 승객 승무원까지도 거의 다 구원파 신도들일 겁니다. 구원파 회사니까. 근데 그 배 안에 꼼짝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계속 방송을 하면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저만 나와가지고 살아서 그 빨리 밖으로 나와가지고 대피를 했어야죠. 가슴이 아프고 속이 터지는 일입니다.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거기서 나오면 죽는 것처럼 그 안에 꼭 있으라고. 그래서 같이 죽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이고 천국이고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신앙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다른 이방 종교나 다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부활이 있고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 부활주일이 있습니까? 부활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어떻게든지 가리는 게 이단이에요. 복음이 안 보이게 가리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이게 이단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께서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안 믿어지게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가리는 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이단이죠.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하지 못했다, 이게 사단이 전하고 싶은 내용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부활을 부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방법인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긴 했는데 몸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영만 부활했다. 이게 이단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부활은요, 몸이 부활해야 부활이에요. 영이 부활하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예수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 가고 몸은 땅속으로 가고 이거잖아요. 근데 무슨 몸, 영이 무슨 부활이에요? 죽었던 몸이 살아나야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몸이 다시 사심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몸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이 몸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지 않고 영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영이 부활했으니까, 영이 부활해서 하늘로 가셨으니까 오실 때도 영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몸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영이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못해. 그래서 몇 사람만 봤어. 1914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는데 영이 재림을 하셨기 때문에 본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재림해가지고 뭐 하셨냐?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었어. 그게 바로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입니다. 왕국을 만든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증인 교리예요. 여호와의 증인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영부활이에요. 몸이 부활하지 않았다. 또 예수님이 영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영이 부활했으니까 오실 때 재림할 때 영으로 오셔. 근데 어떻게 오시냐? 영은 혼자만 올 수 없으니까 어떤 인간을 택해가지고 그 영이 고리로 들어가. 누구한테 들어갔냐? 정명석한테 들어가 버렸어요. 그 정명석이 재림주가 됐어요. 이게 바로 JMS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영이 부활해가지고 승천했다가 재림할 때 오셨는데 어디로 갔냐? 이만희한테 들어가 버렸어. 이게 신천지예요. 그 이만희가 만든 게 뭡니까? 신천지를 만들었잖아요. 여호와 증인의 왕국이라는 말이나 신천지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다 천국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영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부활이 아니라 몸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뭐냐?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이 뭐라고요? 몸이 다시 사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몸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교회의 재림관이 뭐냐면 예수님의 신체적 재림, 가시적 재림 그럽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몸이 재림하시고 눈으로 볼 수 있게 재림하십니다. 볼지어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그래서 살짝 암행으로 누구 속으로 쏙 들어가고 이런 재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몸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몸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다는 증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대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은 예언되어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중에 부활이라는 걸 만들어낸 게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미리 예언됐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것까지 구약 성경에 쭉 예언됐습니다.
그 예언대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에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예언이 영이 부활한다고 예언된 게 아니라 몸이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1절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이게 지금 누가 미리 봤냐?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했는데 다윗이 미리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어요.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그 몸이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러니까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부활하는 거죠.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여러분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일,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살아나신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라고 사도들은 말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미리 예언된 대로 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성경에 그 몸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할 거라고 했는데 몸이 부활을 못하고 영만 부활을 했다면 성경이 잘못돼버리고 예언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잘못되고 예언이 잘못될 리가 없어요. 여호와증이 잘못되고 정명석이 잘못되고 신천지가 잘못된 거지 성경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실 때 성경에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본인이 스스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17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가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건 예수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뭐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정말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의 부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뭘로 보여준다? 부활함으로 보여준다. 뭘로 보여줘요? 부활함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도 안 죽고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니누의 성에 가서 외쳤어요.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요나처럼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입니다. 근데 안상홍 집단의 신도들은 참 웃기는 얘기하죠. 2000년도 88년도에 안상홍이 재림한다. 강림한다. 그럼 세상 끝난다. 안 끝났어요. 88 올림픽만 열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세상이 종말이 온다고 또 외쳤습니다. 근데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가르치냐면 요나의 표적이다 그랬어요. 왜 요나의 표적이냐 그러니까 요나가 니누의 성이 멸망한다고 외쳤지만 니누의 성이 멸망하지 않았잖냐.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말은 종말이 온다고 안상홍에서 외쳤지만 종말이 안 오는 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이게 안상홍 교리예요.
그것을 또 다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웃기는 사람들이죠. 아니 여기도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었으니까 옛날에. 요나의 표적은요, 정말이 온다고 했다가 안 오는 게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보신 그 표적은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다가 부활할 것에 대한 표적이에요.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표적이 일어났는데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몸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예수님이 자기가 다시 살아나는데 영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몸이 살아난다는 말을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들어가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고 채찍으로 만들어서 상을 뒤집어 엎고 막 하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이 뭐여 도대체? 뭐,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걸 합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3일 동안 일으키리라. 아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무슨 수로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못 알아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말을. 근데 나중에 사도 요한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말했어요. 이 말씀은 사실은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의 몸을 말한 것이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하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어요. 십자가에. 근데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가 부활한다는 것을 직접 말씀하신 거죠? 몸이 부활한다고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말한 것이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호와 증인하고, 여호와 증인하고 우리 토론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사용하거든요. 여호와 증인하고 이 얘기를 하니까, 아, 이거는 뭐, 육체가 살아난단 말이야.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그럼 요한이 잘못 썼단 말이야? 당신이 맞아? 요한이 맞아? 그렇게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요한이 틀리다 보면 성경이 틀리는 건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육체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스스로 예언했어요, 미리. 두 번째. 한번 이래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빈 무덤이 증가하고 있다. 아, 빈 무덤. 여러분, 석가도 묘가 있고 그 속에 시신이 들어있습니다. 마호메트도 묘가 있습니다. 그 속에 유골이 들어있습니다. 공자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평소에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빌라도한테 왔습니다. 이 사람 늘 부활한다고 말했으니까 이대로 놔두면 제자들이 그 부활을 조작해가지고 부활했다고 소문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큰 돌로 맞고 군인들로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지키게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 지켜라. 그래서 큰 돌로 맞고 군인들로 지켰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62절.
끝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하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그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교령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기 굳게 지킨다는 말이 세 번이 나와요. 누구 보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지네들 보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고 조작할까 하니까 굳게 지켜주세요. 그래 너네들이 지켜. 경비병이 있잖아. 그래 이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지켰다고요? 굳게 지켰어요. 부활 못하게. 근데 그 굳게 지킨 게 부활의 증거가 됐습니다. 시체 훔쳐갔다고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왜? 굳게 지켰거든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실 때 제자들이 혹시 그 경비병과 싸워가지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경비병과 싸워가지고 경비병은 내하고 돌 굴려내고 훔쳐 갔을까? 예수님 잡혀갈 때 그 큰 소리 치던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기껏 한다는 게 대제사장 귀 하나 자른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아무도 그거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보면 안식일이 다 해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은같이 이기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가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뭘로 증명하냐? 누우셨던 것을 보라. 누우셨던 거 보라. 무덤을 보라. 와서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살아나셨으니까. 우리 저 이스라엘 가서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의 빈 무덤 가잖아요. 거기다가 막 건물 지어놨어요. 가서 예수님 누우셨던 자리 손바닥으로 한번 만져보고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거입니다. 빈 무덤. 만약에 예수님의 몸이 사시지 않고 영만 부활했다면, 만약에 영만 부활했다면 무덤이 빈 무덤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누우셨던 걸 보라. 무덤이 비었다고 계속 증거하는 이유는 몸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빈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3대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셨다. 자,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죽기 전에 내가 앞으로 죽으면 내 몸이 부활할 거다. 난 육체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부활할 때 가서 보니까 빈부덩어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살아나셔서 사람들에게 나는 부활했다. 이걸 자기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증거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느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있는데 그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탁 나타나니까 이 제자들이요 부활 이런 거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오니까 여기다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영으로 생각, 영으로 영이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마음에 두려워하여 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뭐한다? 있다. 그 말은 영이 아니고 뭐다? 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이 영으로 생각하니까 난 영이 아니야. 몸이야. 그 증거로 나를 만져봐. 살과 뼈가 있잖아. 몸이 뭐지요? 몸. 살과 뼈가 몸이잖아요. 영은 뭐가 없어요? 살과 뼈가 없는 게 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 만져봐. 너를 만져봐. 살과 뼈가 있잖아. 예수님이 영만 부활했으면 지금 예수님 뭐하고 있어요?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정명석 힌두들, 신천지, 정명석, 여호와의 증인. 예수님이 영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보영이 예수님이 영만 부활했다고 배웠지? 속은 거야. 예수님은 친히 본인이 스스로 말했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뭔다? 있느니라. 근데요, 그렇게 말을 해도 제자들이 안 믿어요. 아, 믿어지겠어요? 죽었던 사람이 와가지고, 아, 난 몸이 부활했다. 만져봐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래도 안 믿으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니라. 영은요 음식 안 먹어요. 여러분 귀신이 음식 먹는 거 봤어요? 무슨 영이 뭐 위가 있고 장이 있어서 먹고 소화시킵니까? 영은 못 먹더라고. 내가 저 우리 외가에 저 제사 드리는 거 한번 구경했거든요. 제사 음식을 막 그냥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놓더라고요. 왜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냐 했더니 귀신이 와서 먹는다는 거야. 어떻게 먹나 보자 하고 기다려. 그랬더니 시간이 되니까 문을 탁 열고 귀신을 모셔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문 열고 들어오시라고 하는 거래. 그러더니 숟가락을 밥에다가 탁 꽂아. 왜 숟가락을 꽂냐 그랬더니 이거 드시라고. 아니 귀신이 숟가락 일도 못해? 뭐 그 다 하고 나서는 알고 보니까 다 그렇게 해놓고 귀신이 먹는 데는 하나도 안 먹어. 나중에 지네들이 다 먹더라고. 무슨 귀신이 먹어요 먹기를. 귀신은 먹는 게 아니에요. 육이 없는데 뭘 먹어요. 그 예수님이 증명해 주신 거야. 아직도 못 믿겠어? 뭐 먹을 거 있으면 갖고 와봐. 생선을 그 앞에 직접 잡수셨어요. 몸이 부활하셨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몸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몸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그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뭘 믿냐? 몸이 다시 사는 걸 믿어. 부활을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몸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 몸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죠. 제자들 보는 앞에서 몸이 올라가셨어요. 영이 부활, 영만 있으면요, 뭐 승천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영이 무슨 뭐 그런 공간이 있어요. 몸이니까 승천한 거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몸으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십니다. 각인했느니 그를 보겠고 우리 그날을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부활해요? 몸이. 만약에 예수님 부활 못했다면요, 우리 몸도 부활 못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20절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는 부활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최대 소망입니다. 우리요, 우리도 부활해야 돼요. 지금 이 몸 갖고는 안 됩니다. 이 몸땡이 이거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죄성이 있는 몸뚱이래요. 그냥 죄로 달려가는 거예요. 몸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된다고, 성화. 성화가 뭐냐면 우리 몸이 거룩하게 되는 게 성화예요. 근데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성화의 완성,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영화 그래요. 뭐라고요? 영화. 영화가 뭔지 아세요? 부활이 영화입니다. 이 몸뚱이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주는 거야. 지금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우리 상록 성도님들 말이죠. 이대로 그대로 옮겨가지고 천국에 딱 데려다 놔보세요. 거기도 천국이 아니라 지옥 돼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그래서 그때는 이 몸이 아니라 부활한 몸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성이 없는 몸. 할렐루야. 아멘. 무슨 몸? 부활함. 지금 이 몸은요, 보세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초대교회 같은 데도 교회 문제가 다 있었어요. 왜? 죄인들이니까. 성령이 충만한 그 초대교회 시대에 문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니, 초대교회 그, 저, 사도행전 6장에 보세요. 과부들이요, 오직 주님만 섬기고 교회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헬라파 과부, 뭐, 히브리파 과부가 서로 싸우잖아요. 성령 충만해도. 왜? 100% 성화는 불가능해요. 왜? 이 몸땡이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야. 이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 부활이 완전 성화입니다. 뭐가 완전 성화라고요? 부활해. 그러니까 우리 부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몸뚱이로는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영생을 못해요. 자꾸 나이 먹고 죽어요. 안 죽을 수가 없어요. 난 안 늙을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자꾸 그런 걸 느낀다니까. 거울 보면서 아, 많이 늙었네. 지난번에 어디 갔더니 제 아내하고 갔더니 사람들이 그러더라니까. 부인이 너무 젊으십니다. 아니 그 말은 나 늙었다는 얘기잖아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럽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새 것으로 받습니다. 이거 뭐하고? 배치하고. 예, 이걸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부활해야 됩니다. 슬픔, 눈물, 고통, 그리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죄성이 없는 몸으로, 그리고 죽지 않는 몸으로, 영생 불사의 몸으로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승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승천.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우리 성도의 최대 소망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 모든 잠잠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됐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몸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몸이 부활합니다. 조금 지금요 마음에 안 들고 진짜 못 대먹은 사람들을 봐 있어도 조금 참으세요. 그 사람도 부활하면 좋아집니다. 예수 믿으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람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사람들을 좀 오래 좀 사귀다 보면요 다 문제가 있다고요. 마음에 들질 않아. 어찌 저렇게 생겨먹었냐. 근데 예수 믿으면 좀 참아요. 자, 나중에 새 걸로 바꿔집니다. 좋은 제품으로.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새 소망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이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바라보고 소망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맞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